중소기업 결산 서류 뿌시기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대손채권 내역 및 증빙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림이 있습니다. 대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그림을 한번 해봤어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제품이나 뭐 재화나 용역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관계를 맺고 있었겠죠. 공급을 하고 매출 채권이라는 채권이 생겼습니다. 채권자가 됐고요. 채무자가 됐습니다. 선량하게 거래를 맺고 대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채권자는 믿었겠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채무자가 그 채권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손이라는 칼날을 채권자의 등에 꼽게 됩니다. 이 대손은 그만큼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만큼 아주 좀 뼈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대손이라는 거는 회수불능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지만 그것에 대한 대금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을 이야기해요. 이런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대손을 인식하게 됩니다. 매출 채권이 발생했을 때 대손상각비로 그 대손을 인식을 하고 근데 직접 차감하지 않고요.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매출 채권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돈 못 받게 됐어요 라고 하면 무조건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악용할 소지가 좀 많아지겠죠. 그렇지 않고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그 사유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 사유를 알아볼 건데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입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경우, 그리고 입증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그리고 대손 승인 채권, 국세 결손 처분을 받은 채권, 경매 취소 압류 채권, 부도 어음 수표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가 없어요.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대손 사유가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반대로 입증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실종, 채무자의 실종이겠죠. 실종,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와 어음. 이런 경우에는 파산은 파산인데 실종은 실종인데 그래서 진짜로 너네가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거야? 라고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입증은 어떤 서류를 통해서 해야 할까요? 입증 서류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산, 강제집행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그리고 강제집행인 경우에는 강제집행 불능 조서라고 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강제 집행을 해도 우리가 뺏어올 게 없다는 그런 판결이에요. 그 불능 조서가 제출이 돼야만 우리가 대손으로 인정을 받겠다라는 거죠. 자, 실종인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 그리고 가정 법원 판결문 아니면 기타 그 대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라라는 건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 대손에 대한 증명 서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그 대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서류들을 구비해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가 각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세금계산서. 이 세금계산서는 왜 별도로 제출을 하라는 걸까요? 대손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전제가 뭐죠? 그 채권이 존재해야 대손이 되는 거죠. 채권이 존재했는지 먼저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 있어요. 회사가 이제 경영 활동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세금계산서를 그 매출 대금을 회수하면, 그러니까 즉 뭐라고 해요?
너네가 돈 보내주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해줄게 라고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거래가 실제로 일어는 났지만 나중에 대금 회수가 어렵게 됐을 때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그 거래 자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공급 시기에 맞춰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또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생계획인가 그리고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회생계획인가라는 거는 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죠. 그리고 회생계획을 결정을 받으면 그 인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부도 발생 6개월이 경과한 수표 어음, 부도 수표 어음입니다. 이 부도 수표와 어음은 원본으로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음 중에서도 그 전자어음인 경우가 있거든요. 전자어음인 경우에는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대손 증명 서류를 결산 서류로서 구비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어떤 계정 과목을 인식한다고 했었죠?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손 충당금 계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이 대손과 관련된 서류는 사실 좀 적시성 있게 구비를 해둬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 대손세액공제 부분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손이 발생할 것 같다. 그때부터 서류를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을 인식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 결산 서류 중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대손 관련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완나 세무사였습니다.